정혜는 연구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제대로 된 핸드드립 커피를 먹으려면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갈고 끓이고 컬러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타까워하시며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웨일즈빈 웨일즈 드립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웨일즈빈 웨일즈 드립은 핸드드립 전문가가 손으로 내린 커피 농축액으로서 직접 맛을 봐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위대하신 연구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누구나 손쉽게 맛볼 수 있도록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시었다. 비교할 수 없는 진한 맛, 원두부터가 다른 핸드드립 농축액 웨일즈빈 웨일즈 드립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부터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막연한 거부감으로 김용민은 지상파 방송 부적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네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는 아침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내실 있고 풍요로운 김용민 브리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금융사들과 전쟁 종합검사 부활 칼빼든 금융감독원 이런 제목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3년 전에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대출금리 부당 부과 관련된 조사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국민연금 수익률 4분의 1 토막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 0.9%로 추락했습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7%, 작년에 거둔 수익률의 4분의 1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삼성이 일자리 더 만들어달라. 한겨레 문 대통령 재판 중 이재용과 만남. 친기업 선회 정치적 해석 경계 평가 엇갈려 이런 제목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노동계 최저임금 1,790원 근로자 8,000원에서 8,500원 적당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노동계와 근로자를 이간하려는 의도가 읽히네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노동단체 소속인 근로자위원회 요구한 1,79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무역전쟁보다 걱정되는 삼무정부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지 나흘이 지났는데요. 세계일보는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킬 대책이나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 또는 책임있는 정책당국자의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폼페이오 기회 잡으면 기적은 김정은 당신의 것. 미국 북한에다 베트남의 길 공식 제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선의 경제 발전 모델로 베트남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치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다음은 세계일보 10년차 간호사의 고백. 나는 매일 환자를 버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의료진은 부족한데 환자는 몰리는 바람에 투약 실수나 부실한 감염 관리 또는 치료 소홀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구멍난 관리 시스템이 키운 조현병 포비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공포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범죄들은 조현병 관리 시스템의 부실에 따른 것인 만큼 사회적 노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엔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진상조사단은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과 장자연 씨가 수차례 통화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선일보 측 핵심 관계자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과 장자연 씨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조선일보 측에서 이 통화 내역을 수사 기록에 빼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검찰에 넘어온 경찰 수사 기록엔 방 씨와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이 아닌 촛불집회 초기 단계부터 계엄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직후 기무사는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이런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기무사는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또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마지막으로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어서 상한별 대응 절차를 설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작성한 지 넉 달 뒤인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를 구체화한 위수령 계엄령 시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추미애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서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서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결국 헌법 소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이른바 행상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물었다는 것을 망각한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헌법 수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태극기 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 의도를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무사 문건이 작성되었던 지난해 3월 즈음에 국정원 직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려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막강한 배후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군사 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4개월이 지난 2004년 8월 기무사는 실종자 탐색 구조 종결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고서에는 구조 종결을 위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와 보수단체의 TV 공개 토론을 유도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무사는 다수 국민이 세월호에 염증을 표출하고 있다며 구조 종결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언론과 SNS로 실종자 가족을 압박하고 구조 비용이 많다고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수색 활동이 이어지자 같은 해 10월 기무사는 급기야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 대책이야 TV 공개 토론을 유도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고도 강조 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위법적인 월권을 행사한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위법성을 염두에 두고 문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이 자신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응해 내놓는 깨알 반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간부가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지난 토요일에 나왔는데요. 이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사에서 출처로 언급된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에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은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보다 여드레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언론 보도와 문건을 대조해보지 않으면 이런 구체적 반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퇴임한 임종헌 전 차장이 자료를 백업해 외부로 가지고 나갔을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다가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주말 사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갖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여야 4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히 협상의 진척을 이뤄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시비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른바 계획 입법 연대를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서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 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당내 내부 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반발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전국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는 그만하고 떼쓰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계속 유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권성동 법사위는 당리 당략에 따라 법안 처리를 고의로 방해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여권에서는 개혁 입법을 위해선 법사위 쟁취가 관건이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한국당이 법사위를 다시 만든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개혁 입법들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상은 오마이뉴스 보도였습니다. 기내식 대란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난국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런 설이 제기됐지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난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 셰프코리아의 계약 연장을 대가로 1,500억에서 2,000억가량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는데 LSG 셰프코리아가 거부하고 그래서 양사 사이의 계약이 해지돼서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삼구 회장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소문대로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해서 그룹을 재건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금호홀딩스의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황을 재구성하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제개혁연대 자료를 근거로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여성가족부는 불법 촬영 혐의자 9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는데요. 붙잡힌 몰카범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카 범죄자들의 연령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동기도 단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던 불법 촬영 혐의자가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장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몰카범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몰래카메라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촬영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홍익대 남성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성기를 구더기에 비유하는 혐오 표현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마드에서 사생대회라는 문패를 내걸고 피해 모델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며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워마드가 해외 서버고 운영자가 협조도만 안 해주는데 경찰이 워마드를 잡으면 어쩌겠나, 해화역 시위가 10만을 넘어
100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서울 해화역에서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3차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 도중 문재인 대통령 재기해라는 구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기해라는 표현은 투신하라는 뜻의 은어인데요. 이를 두고 신지혜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여성들이 당해온 것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KBS 1CTV 사사건건에 출연한 신지혜 전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일베라는 그 단체에서 쓰는 뭐 사이트에서 쓰는 그 단어는 이 주최 측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쓴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퍼포먼스나 혹은 일정 정도 드러나는 과격함이 과연 그렇게 문제적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문제적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뭐 일베에서 나온 단어다 혹은 뭐 저런 조롱은 좀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집회 자체를 어떠한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 여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길래 저렇게 하는 것인지를 정치인들이 그다음에 네.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것은 성범죄와 그 성폭력을 없애자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네. 그 방법과 해법에 대해서 잘 논의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일 것 같고요. 네. 이 여성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 폭력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수정당 소속 도지사에서 16년 만에 민주당 소속 지사로 바뀌면서 경기도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초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취임 이후 경기도청에서는 아침 11시 30분부터 외부 식사를 위해 나가던 공무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점심시간을 엄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부서에 대한 업무 스타일 변화도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를 단순 보고가 아닌 지사의 질의, 담당 간부의 응답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에게 명찰 착용까지 지시하자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못 달겠다.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 총무과 관계자는 명찰 폐용은 목에 거는 기존 공무원증을 민원인이 잘 알아볼 수 없어 개선 차원에서 안이 나온 것이다. 명찰보다 더 좋은 개선책을 찾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KBS가 과거의 9시 뉴스 자료를 복원해서 고화질 영상으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800일치의 기록 30만 건의 기사가 깨끗한 화질로 되살아났습니다. KBS가 1987년부터 방송된 9시 뉴스를 모두 공개했는데 영광의 역사보다는 지옥의 역사가 더 많고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점에 있는 1987년 6월 10일 보도. 첫 부분, 오늘의 주요 뉴스. 6월 항쟁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는 월악산에서 희귀 열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밀렸는데. 세계적인 희귀 수종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모감주나무가 충청북도 월악산에서 대규모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뉴스 꼭지는 노태우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정당 전당대회 하이라이트. 무려 10분이 넘었는데 그중 일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민정당 전당대회 소식과 제야의 집회 시위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민정당은 오늘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대표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서울 잠실체육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헌정 40년 만에 처음 보는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 민주화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민주 발전과 관련하여 본인은 양대 국가대사가 성공한 뒤 국민적 여망인 합의개헌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임을 다짐합니다. 우리 당의 당론인
의원 내각제 개헌안이 기필코 관철될 것으로 믿습니다. 원인은 앞으로 8개월 후면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축복 속에 정부를 이양하고 청와대를 떠날 것입니다. 이어진 뉴스는 인간 노태우의 일대기. 아직 대통령 후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찬양 일색.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니다. 배석규 기자입니다. 배석규 기자입니다. 배석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다. YTN 사장으로 있으면서 기자 해직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원흉. 노조원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자 웃기지 말라고 했던. 이렇게 무비를 죽이고 사장 자리 차지하고 싶으세요? 웃기지 마 임마. 웃기지 마 임마. 배석규의 낯뜨거운 노태우 찬양 리포트.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보람에 의사가 되려던 소년 시절의 꿈을 정치에서 펼치고 있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대화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내 귀는 매우 커서 모든 이의 얘기를 듣는데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다양한 경력과 다방면에 걸친 경험 축적을 토대로 이제 확실한 정치 지도자로 부각됐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치 스타일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순리를 따르는 유연한 정치. 그는 상식과 합리의 바탕 위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의 의미를 짚은 기사. 오늘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갖는 헌정사적인 의미를 김인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김인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김인규? 이 역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바로 MB특보 출신의 KBS 사장. 그는 민정당 창당 6주년 리포트에서도 정파적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지난 6년 전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적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민주정의당은 무엇보다 구정치 질서의 청산과 개혁을 위해 새 시대 새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새 역사 창조에 나섰습니다. 노태우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뭐랄 리포트했을까? 그만큼 우리 정치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적 정부교체의 시련은 단순한 구호나 선동으로 이룩될 수 있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순탄치만은 않은 길을 민정당은 오늘 대회를 통해 확실하게 추진시킨 것입니다. 반면 6월 항쟁 소식을 KBS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딱 두 개 꼭지. 그것도 시위의 과격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는데. 오늘 서울과 지방 몇 개 도시에서는 박종철군 사건 규탄과 호헌 철폐 집회가 열렸고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생 3천여 명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 일대 도로를 점거해서 과격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호헌 철폐 등 과격한 구호를 외치고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면서 30여 분 동안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쯤에는 서울 성북구 신이문역에서 대학생 500여 명이 기관사를 위협해서 전동차를 남영역까지 달리게 한 뒤 이곳에서 내려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남영역에서 열차를 세우는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서울역 쪽으로 달아났으며 300여 명은 서울역을 출발한 급행열차를 세웠고 일부 학생들은 선로에 누워서 열차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또 오후 5시 20분쯤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서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같은 시각 종로 3가와 휘연 로타리, 신세계 앞 등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외국어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임은 이동 사무소에 화염병을 던져서 유리창 10여 장이 깨지고 책상 등이 불에 탔습니다. 양승동 사장 체제의 KBS 왜 이 리포트를 공개했을까? 불편했던 역사도 역사는 역사니까. 공영방송 KBS는 국가 영상을 기록하는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 다시 찾아보는 KBS 9시 뉴스 그날의 기록.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로.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뭐 하나 흔쾌한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건지 뭐 국민이 다시 부르면 나오겠다. 아, 이거 간복인지. 안철수 전 후보의 거취 어떻게 생각해야 정확한 겁니까? 잠깐 쉬다 오겠다는 얘기죠, 뭐. 아, 계속하겠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국내에 머물지 해외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늦어도 8월 안에는 결정할 것.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구공부를 새로 하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국민이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국민은 이제 개개인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부를 때까지 물러나 있겠다는 말은 국민이 부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인데 그 국민의 범위가 뭐 전 국민의 5% 이상이 부르면 뭐 10% 이상이 부르면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좀 나가 있다가 짬 봐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문화일보 인터뷰 내용 보시면 나오지만 이미 가이드라인은 다 주어졌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계 개편의 흐름을 거역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당대표가 되고 정계 개편으로 가야 하고 정계 개편으로 가는 동안은 내가 물러나 있겠다. 라는 얘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안 나갈게요라는 말을 굉장히 길게 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쉬다 오겠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네요. 예, 뭐 국민이 나를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는 것.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은 안 찾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안철수라는 세 글자에서 정치 개혁의 가치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을 비아냥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각자가 바라보는 정치인의 상이 다른 것이고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정치, 지금까지의 정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에게는 안철수 대표의 이러저러한 활동들이 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아서 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다음번 대선에 뭐 원희룡이 나오겠습니까? 남경필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김무성이 나오겠습니까? 김성태가 나오겠습니까?
멋지랬거나 자유한국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거론할 때 1순위로 거론될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사실 정말로 정계를 은퇴할 것은 은퇴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물러가도 되고 아니면 그럼 말을 사실 할 필요도 없죠. 이만저만해서 그간 정치권에서 실험을 했으나 실패했다. 더욱 담대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뭐 어디에 가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쉬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10년, 11년 무렵에 안랩의 주가가 주당 19,700원 뭐 2만원 선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오고 가면서 17,000원, 19,000원 주식이 2012년 1월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조금씩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선 후보가 안 된 직후에는 44,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예, 뭐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16년, 17년 또 이제 37,000원, 4만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말이 우습지 지금 2만원 하던 주식이 4만원 된 거면 두 배가 뛴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본인 재산의 절반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던 것을 기억들을 하실 텐데요. 주가가 두 배 올랐기 때문에 본인 가진 재산이 두 배가 돼서 남을 주고도 반이 남는 아주 장사가 잘 된. 그러다 보니 5, 6만 원 오고 가다가 2017년 3월에 대선에 출마를 기점으로 해서 14만 7천 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2011년 기준으로 해도 7배가 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또 대선이 끝나고 쭉 내려갔다가 이번 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하나 5만 원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부자인 이유는 안랩의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랩의 주가 변동이 본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지만 선거에 임박해서는 안랩의 주가가 항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두면 조금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안랩의 주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창업자인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와 같이 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은퇴가 보여지면 저 주식은 정치인 안철수의 버프를 받지 못한 채 다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 안랩이란 기업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안랩이라는 토종기업, 어쨌거나 우리나라 어려운 보안업계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왔다는 기술력과 끈기에 대해서는 전 뭐 매우 인정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보안업체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저도 100% 동의하는데 지금 저 주가는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안철수에 대한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것은 기업의 가치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원해도 저놈의 주가 때문에 회사에게 폐를 끼칠까라는 마음을 먹더라도 여하튼 참 어렵다. 그래서 안랩의 주가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실제로 은퇴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저런 모호한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많은 정치 전문가들과 달리 김성애 보좌관님은 항상 안랩의 주가와 안철수의 정치 행보를 대조 비교하시더라고요. 예, 그 점이 아주 눈길을 끌어요. 네, 뭐 저는 정치가 이제 옛날하고 달리 물론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누가 기업에서 뭐 몇 억씩 갖다 주고 이런 정치가 아니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이 어떤 편으로는 좀 더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을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자체가 저는 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정치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처한 가장으로서의 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전 주식이 그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정치를 다시 하려면 대권에 도전해서
국민의 표를 얻고자 한다면 이 안랩 주식부터 팔아야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좋은 토종기업 하나를 그냥 망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잘 정리해서 본인 주식 정리하고 사실 안랩은 독립을 시켜줘야죠. 이제 정치로 넘어와서 더 이상 사업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면 안랩이라는 회사 본인이 창업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하튼 회사의 주식 자체는 전 대표의 즉 안철수 대표의 행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본인이 잘 판단해서 행동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뭐 대승적 결단 양보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까지 이만큼 대승적으로 결단하고 양보해왔으면 되지 자유한국당 상반기에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두 개 다 가져가서 깽판을 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이런 식의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법사위에 왜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를 가져오는 것은 하반기 개혁 입법에 있어서 상황 노릇을 하는 법사위를 그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상임위에서 여와 야가 함께 동의한 법만 법사위로 넘어갈 수 있지 여당이나 야당이 날치기한 법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자꾸도 다고치고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법안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에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임위의 전체 회의에 올라가고 또 그 전체 회의에서 입김이 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누더기로 된 법안이나마 지금 법사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누가 하더라도 어차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처리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이 혼자 목리를 부려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통과 안 시켰던 전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하고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여의도에 있는 저희들끼리도 앉아서 야, 이 양승태는 정말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법조항들을 찾아보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대법원이나 판사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범죄인 거죠. 그냥 우린 막연하게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헌법정신에 반영시켜놨을 뿐이지 대법원장이 판사의 판결 형량과 관련돼서 대통령과 거래했을 때는 몇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범죄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에 몰리고 있는 분노 제가 다 가지고 있지만 막상 실정법상 처벌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사위가 바로 법무부를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도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가 하반기에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거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이라도 이거 내놓지 않겠어요. 법사위에서 앞으로 특검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청문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대법원의 사법거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들춰봐야 하는데 그럴 때 법사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이 잡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가. 아이고 정말 끔찍하죠. 저는 뭐 그런 점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입법 독재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안에는 절대 어떤 특정 정당이 그렇게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에 달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놈의 규제개혁 좀 그만하자고 규제 프리 좀 만들자고 최순실이 그렇게 시켜갖고 168번을 박근혜가 외치고 다녔지만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이 막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 즉 여야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합의를 이룬 법들에 대해서 법사위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오자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도 몽리를 부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있을 사법개혁, 특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범죄 집단들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벌을 주는 과정에서 그 법사위 위원장의 역할이 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유한국당이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벌써 7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6월에 구성되었을 상임위를 여태까지 자기들 자중질환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 제가 민주당 당원, 뭐 민주당의 보좌진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모욕적으로 느껴지고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게나 깽판 치고 들어놓으면 상관없다라는 저 정신, 어차피 지지율 안 나오니까 하반기 2년 아무렇게나 깽판 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아무 데서나 들어놓는 저 자유한국당의 추한 몰골,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뭐 여야의 합의, 뭐 그래서 여야가 같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양비론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몽리를 부리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언론에서도 그런 점들을 좀 잘 찾아서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래요. 법사위원장을 내주고는 개혁 입법 통과 어렵죠. 끝까지 방해할 텐데요. 권성동이 한 짓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뿐만 아니라 지난번엔 서상기였나요? 네, 그때도 뭐 만만치 않았죠. 예. 뭘 되게 할 힘은 없어도 안 되게 할 힘은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을 넘겨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회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 이런 점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잘못했을 경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못해도 여당이 뒤집어 쓰지 야당은 아무리 갱판 쳐도 이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밑바닥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당이 잘해야지. 야당이 뭐... 방해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순간 국민들이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거 저 맥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게 넘겨줬다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 총선 때 매우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뭐가 있습니까? 네, 최고위원회 관련돼서 여성 최고위원을 결국 선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5등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한 명의 최고위원을 여성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돼서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저는 좀 약간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제 일단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과 노인 최고위원도 폐지가 돼서요. 청년과 노인이 목소리는 직접 출마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좀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쭉 출마를 예정하고 계신 군만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보면요. 일단 4선 안민석 의원이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해왔고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지난번에 최고위원을 했었죠. 유승희 의원도 최고위원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여성의 몫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선그룹에서는 박광온, 박홍근, 유은혜, 전현희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희, 유은혜, 전현희 이렇게 3자가 겨루게 되면 컷오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두 명은 올라가서 좀 붙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자니까 무조건 되니까 안 찍어줘도 되지라는 것이 작동이 안 하게, 전 꼭 두 분 이상은 본선에 진출해서 여성의 정치를 위해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선의 경우에는 김혜영 의원하고 우리 경북 지역의 김영건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이번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선에도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지금 등장을 한다.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의 나이죠. 민주당의 정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청년의 나이인데 그 청년 당원들 출마욕을 안고 부산에서 정말 흙수저 출신으로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초선이면서 청년 몫으로 도전을 하기로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이번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선이긴 하지만 워낙 인지도가 있고 뭐 당내 지지세가
확실해서 전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를 좀 치러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명 정도의 인원 이상이 아마 출마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중앙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그리고 그런 급에 맞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500명 정도의 중앙위에서 8명으로 컷오프를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뭐 전당대회와 관련돼서는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짬짬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돈 받고 이 기사를 팔아먹는 언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요즘엔 말이죠. 너무 흔해가지고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될까 싶을 정도예요. 광고 섹션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광고로 기사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독자들이 그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신문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게 설령 그것이 광고 섹션이다라고 표기를 하고 해도 이게 섹션별로 맨 앞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애드버타이징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신문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데 영어로 그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잘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예, 예, 예. 그래서 신문을 봐도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뭐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이게 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게 광고 같은데 그냥 기사인 것처럼 바이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래도 이제 언론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댓글을 쭉 보면은 아 이거 기레기가 광고를 써놓고 기사라고만 해놨네 막 그런 식으로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교묘하게 해놓은 것들은 정말 구별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불거져온 문제들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뭐 증거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은데 언론들은 이를 전혀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기사를 돈과 바꿔먹는 짓을 버젓이 하면서 사회의 공기임을 자임하는 좀 그런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기사는 또 요것과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미디어스 6일자 기사예요. 예, 예. 미디어스가 한 홍보대행사의 문건을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문건을 보면 얼마를 주면 어느 언론사에 홍보용 기사를 실어줄 수가 있는지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자료에 등장하는 언론이 무려 한 90여 개나 된다고 하고요.
이게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뭐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다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그런 언론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조선일보도 그냥 조선일보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조선 에듀, 뭐 조선 비즈, 뭐 베이비 조선, 뭐 스포츠 조선, 뭐 IT 조선 이런 조선일보 계열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지금 기사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예. 예. 미디어스가 공개한 이 자료를 보면 조선일보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불과 2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만 원을 주면 조선일보가 뭐 온라인 지면을 팔아준다는 거죠. 그 하여튼 그 돈을 이제 홍보 대행사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조선일보에 들어가는 돈은 더 적은 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가 24만 원이고 조선에듀가 21만 원, 그리고 조선비지와 베이비조선이 각각 17만 원, 그리고 스포츠조선은 14만 원, IT조선은 13만 원 이렇게 계열사가 규모가 작을수록 단가가 점점 떨어져 내리고요. 이게 또 종목별로 좀 다른데 주식 투자, 뭐 클라우딩 펀딩, P2P, 뭐 보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홍보성 기사의 경우에는 1.5배의 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광고 기사의 단가가 24만 원이니까 주식 투자, 뭐 보험 이런 홍보 기사는 36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조선일보의 뭐 창업, 프랜차이즈, 맛집 이런 기사를 내려면 만 원을 더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 렌트카, 휴대폰 판매, 뭐 상조 서비스 이런 홍보 기사를 내려면 5만 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뉴스까지 직접 돈을 받고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요. 광고를 하고 싶은 곳이 직접 자기들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조선일보의 이름만 걸고 포털에 송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한 8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예. 조선일보가 친절하게도 직접 제작을 해준다고도 하는데 직접 조선일보의 제작을 거치고 싶으면 1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카드뉴스는 기본 10장이고요. 10장을 초과하면 장당 얼마를 내야 됩니다. 완전 이제 물건 팔듯이 지금 기사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이 비단 조선일보뿐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 비해서 단가가 만 원이 더 비싸서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동아일보, MBN, 국민일보, 뉴스원,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뭐 아주경제, 뭐 연합뉴스,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런 언론사들도 광고대행사 문건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론들의 이 광고기사 단가는 한 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유력 언론일수록 광고기사 단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할 것 없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뭐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띠오늘도 올해 3월경에 다른 홍보대행사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거든요. 예예. 예. 요건 역시 언론들이 돈을 받고 이제 기사 밀어내기를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건데 네이버 같은 데에 삼성이 뭐 안 좋은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 홍보대행사를 이용하면 여러 언론에서 달라붙어서 기사를 써줘가지고 안 좋은 기사들을 검색창 밑으로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이 홍보대행사 문건이 그거였어요. 포털에 만약에 뭐 삼성을 치면은 삼성의 안 좋은 기사가 맨 위로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언론들이 그걸 써준다라는 거죠. 예. 기사를 하나 쓰려면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쁜 기사를 포털 첫 화면에서 아예 밀어내려면 13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부터 이런 일이 하도 횡행해가지고 네이버가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고 개발을 한 게 클러스터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뉴스를 검색을 하시면 이게 기사 껑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맞게 기사들이 묶음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 밀어내기를 방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대행사에서는 클러스터링도 밀어준다. 대신 250만 원 이상을 내야 클러스터링을 밀어준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제 기사를 묶어주니까 그 주제를 여러 가지를 하면은 기사는 더 많이 써야 되지만 어쨌든 안 좋은 기사를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포털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내용의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언론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사형 광고가 뭐 유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냥 뭐 광고 문구 하나 넣고 뭐 하는 게 별 도움 안 되니까 광고에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사를 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의 전제는 이 기사가 보는 사람 모두가 기사가 아니라 이게 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언론에서는 그런 표시는 없고 그냥 마치 기사인 듯 그렇게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정부 부처가 아예 그냥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언론사 지면을 사서 돈을 주고 부처에 유리한 기사를 뭐 내게 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여론 조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뭐 돈을 주고 기사를 사는 뭐 정부 부처나 뭐 이 기업들도 굉장히 문제인데 결국은 이거를 파는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언론이 정확하게 이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광고임을 확실히 표시를 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좀 중단을 해야 그래야 이제 좀 독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기사하고 돈을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건지 이러면 언론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자 입장에서는 지면은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는 광고대로 들어가는 건데 광고랑 기사의 영역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고 광고가 기사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일반적인 기자들 같으면 굉장히 경영진 쪽에 뭐 문제 제기를 세게 한다거나 뭐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그냥 기자들이 협조를 해서 기사를 직접 써줘요. 또 써주고 또 보도자료를 또 베껴서 쓰고 본인이 오히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세태가 참 많이 변했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MBC의 소수 이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 새누리당 쪽 이사들이 최승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네. 권혁철, 뭐 김광동, 이인철 이렇게 세 명이 해임안을 제출을 했는데 해임 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시간대 10% 시청률을 달성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6개월 동안 달성하지 못했다. 뭐 요거고. 두 번째는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중심 경영과 일방적 인사 그리고 보도 행위로 방송 공정성을 유린했다. 요거였고요. 마지막은 편파적 보도를 양산하고 임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 및 대량 해고를 반복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이유인데 물론 이제 뭐 김재철 일파와 최승호 체제가 같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김재철 해임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 내세웠던 주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 새누리당 쪽 추천 이사들이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예. 이제 와서 지금 남의 거 베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추태입니다. 추태. 네. 게다가 또 보통 이런 평가라고 하면 아무리 안 돼도 좀 1년은 돼봐야 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해임안을 제출한 것도 웃기고 게다가 뭐 대량 해고 우려한 것도 거의 뭐 코미디 수준이죠. 지금 MBC에서 해고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원들의 신변을 상부랑 이제 담합을 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건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해고가 돼야 되는 게 뭐 맞는 거고 뭐 이게 또 대량 해고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소수 이사들이 해임안을 제출을 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해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수 이사들이 역시 뭐 이런 해임안을 제출할 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 이런 해임안을 꺼내들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이유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매체 비평지들은 존재감 드러내기 아니면은 물타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놓고 보더라고요. 물타기라는 거는 이 안건이 5일 이사회 직전인 4일에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일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나왔었냐면 김광동 이사의 부정접대 의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광동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존재감 드러내기라는 것은 이제 박문진 이사 임기가 다음 달 정도 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뭐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린 전투력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자기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안을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참 한심하고, 일단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과 시간이라는 두 장애물과 싸우고 있다. 침수된 동굴에 갇혀있는 타이 치앙라이주 유소년 축구팀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소 4명의 생존자를 추가로 구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보다 앞서 고립된 지 15일 만에 소년 4명이 먼저 동굴을 빠져나왔지요. 모두 개구리처럼 물을 헤치고 나와서 무사히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화 영화 주제가 개구리 소년 왕눈이 들려드립니다.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정돈지님, 난민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팩트에 입각한 공포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테러단체는 꼭 걸러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상식적인 세비님, 설마 했던 기무사 문건이 실제 했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난 정권은 도대체 뭐하는 정권이었을까요? 해도 너무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7월 10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